지난 시간에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과 불신앙, 또 성령과 또 거짓의 영, 진리와 오류에 대한 그런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영들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방법과 기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성경을 인용하지만 과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미혹의 영은, 유혹의 영은, 거짓의 영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 40년 정도 빼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거짓, 미혹하는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는 그래도 오래전에는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집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뭐 집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회유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악해졌는데 이단도 더 악해졌는지 집을 방문한 게 막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막 우리를 미혹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없는 그런 거죠. 예, 이렇게 그런 게 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 미혹하는 그런 사교 집단들, 거짓된 가르침들,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 그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기 보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거짓,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말한 건지 분별하는 그 기준은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는가, 이루어졌는가, 이루지 않았는가로 구별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진리가 아닌 거짓과 참이 아닌 오류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 이단, 사단의 미혹하는 영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어떤 이제 유명해진 어떤 요리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집밥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이제 집밥이 맛이 없지 않죠. 말하기 곤란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맛이 있어요. 맛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밖에서 외식하는 게 이제 더 이렇게 끌리고 이렇게 입을 땡기고 많이 그러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머니가 또는 아내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몸에 나쁜 거를 막 집어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나요? 왜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하십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그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입을 땡기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렇지만 그 외부에서는 뭐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부에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개설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성경의 지식의 말씀이 잘 나눠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즐겁게 하는 여러 이상한 모임들이 있어요. 이상한 모임들이 있고 또 집회 있고 또 성경 공부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불안합니다. 사실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거 어떤 거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좋은 꼴 또 좋은 풀 먹이기 원하지만 그러나 싹꾼 목자는 도적이 오고 사자나 곰이 오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거죠. 교회가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준비한 어떻게 보면 뭐 달콤하지 않을 수는 있음을 해. 제가 한번 아내하고 그 프로 같이 한번 봤는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긴 한데 설탕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긴 한데 저거 위험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딱 끌리고 우리 마음이 좀 끌리는 것 같고 귀가 아주 뚫리는 것 같고 뭐 신기한 걸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독처일 수도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가 아프셔서 이제 치과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쌈맛에 그 야매라고 하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하셨다가 잘못돼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적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야매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정식으로 이렇게 다 치료를 잘 받아야지. 괜히 이렇게 싸다고 또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그런 곳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그런 곳에 그런 미혹의 영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해봐라. 과연 그 말이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해 보셔야죠. 이렇게 다 이렇게 체크해 봐야죠. 근데 뭐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다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무튼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쪽지를 어느 분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잘 배웠습니다. 잘 가르쳐서 감사한다. 뭐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런 걸 많이 받아서.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내용 중에 틀린 거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또 주고 가시고. 나중에는 그분은 왜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시인하는 영과 시인하지 않는 영을 통해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영, 그 영으로 구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시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 분별의 기준은 그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과 거짓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하고 참 진리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거짓 진리는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대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때 여러 버스의 번호들이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맞는 버스를 타야 그 버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번호의 버스를 타면 목적지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끝을 이상한 대로 이끄는 그런 거짓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들,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것,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영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완전한 죽음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법이나 또 다른 길이나 아니면 불완전함을 채우는 또 다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받는 그 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7절에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아니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 또는 이제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들, 그것이 물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병을 고치고 못 고치고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거나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는 것이 축복을 못 받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고 축복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나 근거는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요한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고 영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사에 보면 AD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공회를 열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같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그래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고 또 그 신분의 부활이 그분이 완전히 죽으셔야만 완전한 부활이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고 불완전한 거고 불완전한 죽음에 불완전한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답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을 입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완전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길,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구세주가 필요함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단들의 마지막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거나 교주가 있거나 다른 이론이 있을 뿐인 거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앉은뱅이는 한 40살쯤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게 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그마치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이 생긴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아래 구원 얻을 이름으로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구원의 길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신앙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육신을 입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의롭게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교묘하게 그것을 바꿉니다. 다르게 합니다.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복음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사람이 높이는가를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영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미혹의 영의 구별이 과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하는가가 우리가 늘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내용입니다.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그 구별을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사도 요한인 우리에게 영을 분별해야 될 뿐 아니라 그 기준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십자가의 구원의 완벽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 영을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오면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진짜가 오면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짝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재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무튼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단들이 이렇게 막 그 입구에서 뭐 이렇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심지어는 들어와서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지나친 거죠. 이제 성도님이 한번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준 걸 받아서 갖고 왔어요. 이런 것만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이제 만화로 캐릭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말한 거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심하디. 그래서 좀 화가 막 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예, 그런 거 치우고 뭐 이제 그러자 했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를 갖고 온 거예요. 다른 거라고. 근데 이번에는 반태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반태호 목사님이 있을 때부터 이제 제가 약간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재훈 목사님도 인용하고, 반 목사님도 인용하는데, 왜 나는 안 하는 거지? 뭐, 아니, 나도 해야지, 이게 진리지, 내가. 지금 이게 사이비가 지금 이제 막 공격하는 건데, 나는 안 공격하니까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감사하게 셋째 주에는 그분들이 이제 저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안심하고 그렇지, 이 친구들이 나도 공격해야지 왜 나는 안 하고 그러나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오면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가 나눠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했던 그런 뭐 재밌는 얘기. 나도 우리 소나기 갑자기 올 때 이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이렇게 품으면은 명품이고 들면은 짝퉁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구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 거짓의 영.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말씀,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병을 고쳐주지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진리를 말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비록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준다 할지라도 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그 암으로 그 고생했던 분이 계셨어요. 많은 성도님 같이 기도하고 저도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사단이 와서 내가 너 암 고쳐줄 테니까 너 영혼을 나에게 줄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사단 안 불러가라 그렇게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잘했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아무로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속에서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지 않고 비록 하나님이 나를 거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한 그 집사님의 믿음이 귀한가. 물론 그 집사님은 아픈 가운데 고생하는 가운데 그 암을 갖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저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의 문이 열리고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지 않은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 영혼을 환영하는 그 천사들과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거짓 영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아닌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것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가, 거짓 영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가는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방탕,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미혹에, 많은 거짓에, 많은 이단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 영의 유혹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 미혹된 많은 그런 부분들,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가운데, 거짓의 영 가운데 말씀으로 분별하여 주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열매를 맺어가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비전헌금 영상을 보신 후에 우리 박은규 안혜준의 플룻과 또 윤은균 우리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특선을 비전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부림 70년의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서 1990년부터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또 지난 25년 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남한의 15배의 거대한 땅이고 사실 지하자원 굉장히 많고 강대표의 관심이 많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살게 될 거냐, 이것이 굉장히 큰 숙제죠. 이 속에서 이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아카데믹 퀄리티에 있으면서도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고 우리의 포커싱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삶으로 우리 제 학생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는가, 그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큰 과제이며 숙제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부터 몽골이 정말 급격하게 다시 민주화로 발전되고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외국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인재들을 원하기 시작했고, 세속적이 됐고 쾌락적이고 많은 그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제 밝은 미래 학교만의 독특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가 참 설립 때부터 정말 근 이제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저희 온누리교회와 또 우리 한국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기독 명문학교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한마음으로 밀어주시는 후원과 동역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한 영을 주시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늘 영으로 깨어 있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인생의 참 기준이 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삶의 결실과 은혜에 감사해 구별하여 예물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드려진 비전헌금 쓰이는 곳에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경이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케 하심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지혜의 영을 선물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이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현장의 인생 가운데 몽골 국제학교와 밝은 미래 학교의 비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